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분과 전문의 닥터 조동혁입니다. 그동안 신장내과 분과 전문의 부분의 신장병 임상 사례를 시리즈로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분과 전문의 영역이고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다 보니 너무 학술적이고 좀 어려운 기전들을 설명하는 강의가 되어버려서 지난번을 마지막으로 그 신장병 환자분의 임상사례 시리즈는 강의를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완전히 스타일을 바꿔서 아주 불편하지만 아주 편하게 들으셔야 하는 19금 토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반 내과 전문의 영역에서 주치 활동을 하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는 토픽 중에 첫 번째 순위라서 예전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던 적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더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988년에 14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아무래도 한국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풍습들은 1988년 이전의 폐쇄적인 사고방식이 저에게도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지금 60대나 70대 분들과의 공감대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하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TV에서는 배우들이 포옹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던 시대였고, 그래서 저는 남녀가 포옹하는 장면을 처음으로 접한 것이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거를 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결혼을 하면 애가 어떻게 생길까, 하느님이 결혼을 하면 애를 보내주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게 거의 고등학교 때까지 생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솔직히 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자격이 별로 없으나, 그 후에 제가 의사가 되고 오늘은 내과 의사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9금 토픽을 하게 된 계기가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 남자 환자분이 비아그라 같은 발기부전제인 시알리스 약을 달라고 오셨는데, 시알리스를 달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괜찮았으나 전립선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된다고 자꾸 말을 빙글빙글 돌리시면서 말씀을 계속 하셔서 결과적으로는 전립선 약을 드셔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표준적인 치료로서 전립선 약은 탐슬로신 그리고 피나스트레이를 쓰고, 거기에도 안 된다면 독사조신이라는 약을 쓰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그 후에 쓰는 것이 발기부전증 약인 시알리스를 전립선 문제로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무것도 안 드셨기 때문에 결국은 탐슬로신을 타가고 며칠 후에 다시 오셔서 이거 말고 다른 거 달라, 그래서 또 다른 거 피나스트라이를 했는데 또다시 이거 말고 다른 거 달라, 결과적으로 몇 번을 오시면서 끝에 가서는 궁극적으로는 시알리스가 목적이셨는데 부끄러움에 말씀을 못하셨던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면서 이 부분에 말씀을 드려서 환자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방송을 합니다. 발기부전으로 쓸 때는 시알리스를 일반적으로 20mg을 쓰는데요, 전립선 문제로 드릴 때는 5mg만 드리기 때문에 그 5ml를 2배나 4배 정도를 써서 발기부전용으로 쓸 수도 있지만, 이거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은 5mg을 먹으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이런 문제도 생기니까 정확하게 자기가 왜 달라고 하는지를 말씀을 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남자분만 아니라 여성분에서도 이런 거는 마찬가지인데요. 여성분들에서는 에스트로겐 크림을 달라고 다른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에서 기성세대들은 성관계에 대해서 부끄럽고 쉬쉬하는 풍습이 있다 보니 의학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다루는 의사로서 환자들과의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토픽으로 강의가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인의 성활동과 관련된 신체적 및 심리적 이점과 건강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여성의 질건조증과 남자의 발기부전 같은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상태를 관리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성건강은 감정적,
신체적 웰빙의 중요한 부분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중요성이 계속됩니다. 불행히도 한국분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에서도 노인과 성에 대한 주제는 종종 신화와 오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거기다가 90년대까지만 해도 성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라기보다는 막연한 혼자서 알아서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통계자료를 보면 나이가 들면서도 성적 표현이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계속 즐기고 있고 그분들은 정말로 삶의 질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을 하시는 것이 연세가 드시면 몸도 안 좋고 하니까 성생활을 하면 기가 빠지고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체 건강상으로 성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노인에게 상당히 신체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심장 박동과 순환을 증가시켜서 심혈관 건강을 개선할 수도 있고 면역체계를 좀 더 강화할 수도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성생활은 운동의 한 형태로 유연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특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당연히 심리적인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노인의 성생활도 정신건강을 지원을 하는데요. 감정적 친밀감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성생활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은 자신의 파트너와 감정적 친밀함과 관계의 유대감을 향상시켜서 전반적인 행복감, 삶의 만족도 이런 것도 기여를 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더 나은 수면 패턴과도 연관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 잘못 인식이 되면 이 성생활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경우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이해와 거기에 대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인지기능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요. 활발한 성생활이 개선된 인지기능과 연관될 수 있던 증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생활 활동 중에 신경전달 물질 활동이 증가되면서 뇌 기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래 들어서 본 공식화된 자료는 아니지만 UC 얼바인에서 몇십 년간 진행된 90세 이상의 노인들이 치매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그 연구 목적은 치매였지만 그 연구에 참여하는 노인분들 중에서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성관계를 즐기시는 분들의 인지능력도가 좋았다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고 아직까지는 그걸 공식적으로 통계화하진 않았지만 그런 보고들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야 노년기에는 성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몇 개 생기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문제가 이제 여성의 질건조증과 남성의 발기부전증입니다. 남성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여성의 질건조증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많은 노년 여성분들이 폐경기 동안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함에 따라서 질의 건조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삽입을 했을 때 불편하거나 아플 수 있어서 성생활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서도 남편분이 저에게 미리 전화를 해서 와이프와 올 테니까 이 성생활을 나이가 들어도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달라고 한 경우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한 분이 여성분이 기겁을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 그런 걸 왜 하냐, 굉장히 과민 반응을 일으키셨는데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성생활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보이시나요 하니까 한 분은 그냥 싫다, 인식 자체가 자신은 굉장히 봉건적인 생활 해서 그냥 애를 낳기 위해서 성생활을 했지 싫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끝낸 분도 있지만 다른 분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좀 더 물어보니 남자가 성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로 삽입과 사정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 빨리 삽입을 하시고 여성분은 굉장히 괴롭다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기가 또 쉽지가 않다 보니 그냥 싫다라고 이야기가 돼서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치료를 했는데요. 이렇게 질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러브제
유보스젤이라고 이제 파는 것들, 윤활제 아니면 질보습제 및 경우에 따라 에스트로겐 크림 요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질건조증은 단순히 성교시 통증을 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그냥 걷거나 생활을 할 때 질 부위가 건조한 속옷에 닿으면서 질에 염증이 나거나 아프고 그게 더 나아가서 방광염까지 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성생활과 다르게 이런 것에만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럴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크림을 사용을 하시면 질 건조증이 좋아지면서 아픔 통증도 없어지고 방광염도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이 에스트로겐 크림은 자신의 의사와 상의를 해서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보신 여성분들은 그 다음에 와서 아 성관계 할 때 내가 이거를 하고 아프지 않아서 좋으니까 다음부터도 이거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못하세요. 창피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 내가 방광염 이런 거 하니까 좋으니까 계속 이거 주세요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에스트로겐 크림을 꾸준히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것이 필요하면 의사에게 말씀을 드리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자에서는 발기부전이죠. 노년 남성들 사이에 흔한 상태로 당뇨병, 심혈관 질환 또는 약물의 부작용 같은 건강 문제 때문에 악화가 될 수 있는데요. 발기부전은 그냥 발기부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서 실망감과 정서적 고통 그리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정신적인 문제까지 같이 겹치기 때문에 성활동에 대한 관심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으니 적절한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치료법에는 모든 분들이 아시죠? 비아그라, 시알리스가 유행을 타고 많이 알려지고 효과도 꽤 좋은 약이 되겠죠. 이렇게 약물치료를 하고 생활습관 및 기저건강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신의 발기부전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노인의 성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치료와 의사소통 조합을 포함을 하고요. 꼭 반드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왜냐? 여성분의 에스트로겐 크림도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거지만 특히 남성에서는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다른 질병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심장에 문제가 있으셔서 흉통이 있거나 하셔서 아이소솔바이트 아니면은 나이트로글리세린 같은 이런 약들을 복용하시는 분이면 그 약과 아이소솔바이트나 나이트로글리세린이나 이렇게 나이트릭 옥사이드 같은 그런 약과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를 같이 복용하게 되면 환자의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친구에게서 비아그라를 얻어 사용을 막무가내로 하시다가 그냥 골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를 하고 이런 질병과 이런 치료제가 같이 복용되지 않아야 되는 치료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의사의 상의 하에 복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65세 이상이신 한국분들의 인식이 성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는 세대이시다 보니까 자신의 파트너와도 성관계에 대해서 의사소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성분들은 성관계를 할 때 바로 삽입을 하고 사정을 하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여성분들이 건조한 질이나 다른 문제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안 하고 여성분은 준비되지 않은 질에 삽입이 고통만을 안겨주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을 기피하고 서로 파트너와 멀어지는 문제를 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 불편한 토픽은 불편은 하지만 자신의 파트너와 조금 더 소통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트너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선호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에 있다라는 것을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해서 성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상호 솔루션을 찾는 게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것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기는 부족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내과 의사로서 의학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 이외에 사회학적,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이나 효과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자신의 파트너와 말씀도 하시고 안타깝게도 자신의 파트너가 말을 안 듣는다. 서로 불편하니 자신의 의사와 상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